할렐루야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는 이조헌 목사입니다.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망울을 틔우며 푸른 잎사귀를 반짝이는 아름다운 날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환한 봄날을 맞는 것처럼 부활 후 아홉 번째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딛고 하늘을 향해 일어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시기 원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슬프고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셔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있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약속과 응답을 기대하고 오늘도 미리 감사하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감사하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